왔어? 응? 근데 왜 혼자 와? 친구랑 온다며. 아, 서연이는 오늘 못 온대. 못 온다고? 왜? 일이 좀 있대. 오늘은 그냥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아. 아싸, 완전 좋다고. 아, 그렇게 좋아? 아, 당연하지. 나 싸이 콘서트 완전 와보고 싶었잖아. 어, 진짜 재밌겠다. 그치? 아니, 그럼 그냥 티켓 취소해. 응? 왜? 소연이도 없는데 둘이 뭐하러 보냐? 야,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. 둘이 뭐하러 보냐니. 어? 아저씨, 저기 뭐예요? 이제 곧 게릴라 콘서트가 시작됩니다. 아니, 그러지 말고 무슨 일 있나 전화 좀 해봐. 넌 친구인데 걱정도 안 되냐? 걔 소개팅하러 갔어. 뭐, 소개팅? 아니, 나한테 말도 없이? 오? 오? 아저씨,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. 콘서트 보러 간다면서요? 저 콘서트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아니, 그래서 뭐 하는 놈인데? 아, 또 어디서 논팽이 같은 놈 소개받은 거 아니야? 야, 이창윤, 너 오늘 관심이 좀 많다? 너 설마 소연이 좋아하냐? 오? 오? 아, 진짜. 나는 그냥 안 피워 팔아요. 좋은 자리 있습니다. 아저씨, 좋은..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쉿.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. 저 무슨 일 있어요? 그러니까는 네.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난 내 친구를 소개시켰군요. 그런 스토리야? 아! 너 소연이 없다고 콘서트도 안 본다 그러고 소개팅 한다는 말에 발끈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! 아, 알았어, 알았어! 소연이 얘기 안 할게! 됐지? 진짜 이상한 사람. 어, 소연아! 아, 진짜? 어, 알았어. 뭐래? 소개팅 끝났대? 아니, 어땠대? 별로래? 하긴, 이 시간에 끝난 거 보면 별로인가 보네. 잘 됐네, 오라 그래! 야, 우리 티켓 취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, 그치? 오! 아, 그자 아저씨, 응, 아저씨 또 안피팔로 왔죠? 내가 아저씨 잡으러 다닌다 일이 진행이 안 돼요. 아저씨, 아저씨 때문에 싸움이 진행이 안 돼요. 무슨 일인데 그래요? 그러니까는 저기 있는 저 남자가, 네. 저기 있는 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, 네. 저 여자의 친구도 사랑을 했대요. 오, 나쁜 놈이래. 그 뭐다? 걔 남자랑 술 마시러 갔어. 걔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. 걔 어장관리 장난 아니야! 야! 소연이에게 함부로 하지 마! 오? 너 혹시 소연이한테 뭐 열등감 있냐? 오? 하긴 내가 너라도 질투 나겠다. 아니 솔직히 소연이 누가 봐도 예쁘잖아. 몸매도 좋지 성격도 털털하지. 너보다 훨씬 낫잖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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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저 친구한테 티켓 하나 팔아주세요. 무슨 티켓이요? 지옥행 티켓! 와! 야! 너 말 다 했어? 다 안 했어. 그리고 어! 싸이 형이다! 싸이 형! 여기 한번 봐주세요! 아저씨! 형! 저기 한번 봐주세요! 네? 야, 너 이럴 거면 소영이랑 사귀지 나랑 왜 사귀었냐? 아, 그때 걔가 남자친구 있었으니까! 우와! 야, 아,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네가 아니라 소연이었어. 오! 지금 저놈한테 필요한 건 싸이 형 미안해요. 싸대기. 야 이창현. 야, 내가 너 찬 거야. 어머나? 아, 가면 어떡해? 재밌었는데. 아, 진짜 재밌었는데. 아. 근데 좀 쌀쌀하지 않아? 쌀쌀한가? 자기야, 잠깐만. 어? 아, 뭐야 이런 걸 또, 진짜. 이거 입어봐. 아, 뭐야 오빠. 고마워. 응? 왜? 뭐야? 이 스티커 사진인. 아, 지금 안 찍. 오빠, 이 여자 누구야? 어제 찍은 거더만. 그 여자 누구냐고. 아니, 내가 너한테... 아니 왜 둘이 뽀뽀를 하고 있는데? 오! 에필로그! 예, 대리기사님. 예, 여기 여의도 앞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. 예, 예, 예. 얼른 와주세요. 네네.
아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. 아이. 자기야 그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. 사람들이 너 생일 축하해주려고 다 모인 건데. 아 몰라. 왜 그러는데. 아 누나 아 왜 생일 선물이 티쪼가리야. 내가 시계 갖고 싶다고 했잖아. 자기야 응? 포장마차에서 딱 한 잔 더 할까? 아 응? 그냥 가자. 나 지금도 취한 거 같아. 그래? 응. 네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시계 1,000만 원짜리야.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.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잖아. 나 휴직 깨냈어. 뭐? 아 그럼 내 생활비를 어떡하라고. 어? 아저씨 저기 뭐예요? 이제 곧 최고의 안주가 나옵니다. 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. 의사가 당장 쉬래. 안 그럼 나 과로사한대. 참, 과로사?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냐? 오? 오빠, 우리 술 한 잔 더 하고 갈까? 아저씨, 소주 한 병 주세요. 네, 저기 미역국부터 좀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건강검진해서 아무 이상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. 다 그냥 하는 얘기지. 야, 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? 내가 걱정도 안 돼? 아니, 걱정돼서 그래. 누나 좀 있으면 승진한다며. 그럼 연봉도 배로 뛸 텐데 아깝지도 않냐? 네가 아까운 거겠지. 어? 아 답답하네 진짜. 맛있다. 먹을 줄 아네. 아니 그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새로 나온 소주 한번 맛보고 가세요. 이거 특별 이벤트 중이에요. 저기요 아가씨. 네? 지금 저쪽은 메인 이벤트 중이에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여자가 몸이 아프대. 저 여자를 살리려면은 저 남자가 죽어야 된대요. 에? 피를 쪽 빨아먹어.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. 에?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하냐는 거지. 아, 나 누나 맘 있고 외제차 뽑았는데. 뭐? 어? 뭐? 야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외제차야. 아, 나조차고 사. 누나도 폼나고 좋잖아. 나를 위해서라고? 너 지난번에도!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그 대리 부르신 분. 아 대리 부르셨어요? 아니 저쪽 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.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? 나 너 때문에 한 달 카드값만 수백만 원씩 나와. 근데 뭐? 외제차? 너 언제 철들 건데? 난 가끔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. 아 그럼 헤어지든가. 오 오늘은 진짜 한잔 해야겠네 이거. 나와. 잠깐만요. 아이 대리기사님,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? 흑기사입니다. 아니 누나, 나라고 누나 좋아서 만나는 줄 알아? 내 주변에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 깔리고 깔렸어. 근데 왜 굳이 8살이나 많은 누나를 만났을까? 돈 잘 버니까. 야 이창윤. 왜? 너무해? 근데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. 나같이 어린 남자 만나라면. 안 그래 아줌마? 와! 어? 이런 쓰레기. 아! 야 이창윤. 너 당장 꺼져. 그래 그냥 헤어지자. 나도 이제 더 이상 누나한테 볼 일 없다. 어머나? 좀 더 싸우지. 재밌었는데. 술이 깨네 술이 깨. 확해버리네. 3차 깨 3차. 나이트. 어? 형님! 어제 잘 들어갔어요? 응? 오빠. 어제 나이트 갔었어? 아니 그게 내가 너한테. 장례식장 갔다며?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야? 아 내가 너한테. 아 어떻게 된 거냐고! 아. 오? 시즌 2? 우리 시원한 거 좀 마실까? 제발. 아저씨 저희 생과일 주스 7개랑 과일 꼬치도 하나 주세요. 네. 아 오랜만에 놀이공원 오니까 너무 재밌다. 우리 뭐 탈까? 바이킹? 롤러코스터? 아 못하지? 내 말 듣고 있어? 어 왜? 너 여기 왜 왔어? 네가 오자며. 저기 뭐 싸우나 봐요? 모험과 환상의 세계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너 여기 와서 아까부터 핸드폰 게임만 했어.
그럴 거면 집에서 게임이나 하지 여길 왜 왔어?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됐지? 하,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수희야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오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솔직히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잖아. 떨림도 없고 설레지도 않고 솔직히 너도 그렇지 않냐? 그거야 우리가 만난 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지. 우리 만난 지 7년째야. 아니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. 나 이제 네가 여자로 안 보여. 오? 너 왜 그래 진짜? 너 설마 다른 여자 생겼니? 말해봐 다른 여자 생겼냐고! 아 그래 생겼어! 아, 뭐? 아 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. 아,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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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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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니? 아 엄마를 잃어버렸구나. 그래 우는 건 좋은데 조금만 이따 울면 안 될까? 왜요? 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아저씨가 뽀로로 인형을 아주 재밌게 갖고 놀다가 새로운 인형이 오니까 뽀로로 인형을 발로 뻥 쳐서 버렸대요. 에? 나쁜 놈이네. 아 진짜 걘 너랑 달라. 아니 걔는 나를 되게 설레게 한다니까. 아니 근데 너랑은 무슨 나무토막이랑 있는 것 같아. 오? 아 답답해 진짜. 어머나 어머나 잠깐 여보세요 거기 미아보호센터죠? 예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. 엄마를 찾고 있어요. 엄마를... 아저씨 냅둬요.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겠죠. 아 수희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. 야 창윤아 우리 만난 시간이 7년이야 너 그 7년이란 시간이 너한텐 장난이었니? 아 그럼 뭐 나랑 결혼하자고? 야 내가 너랑 결혼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않았겠냐? 어휴 진짜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공연 안 할 거야? 우리 공연하려고 몇 달을 준비했는데. 저기요 저쪽에 있는 저 공연은 7년을 준비했어요. 아, 무슨 일인데 그래요?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여자가 네. 7년 동안 죽을 써서 네. 개를 줬대요. 네? 그래서 진짜로 헤어지자고? 너 내가 다른 남자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자신 있어? 신중하게 생각해. 그럴 자신 있냐고. 있어. 야, 아니 근데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? 와. 아니 나야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널 만났지만 솔직히 지금 네가 볼 게 뭐가 있어? 돈이 많아, 집안이 좋아, 어리기래. 안 그래? 와. 일로 와. 야, 일로 와. 이쪽 그만 와. 야, 일로 와. 잠깐만. 야. 너 말 다 했어? 넌 오히려 지금 헤어지는 걸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. 나랑 결혼해서 이혼녀 되는 것보단 지금 헤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. 와! 와! 나쁜 놈. 와! 야, 이창윤!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. 어머나. 진짜 아, 맛있다. 재밌었는데. 아, 빨리 준비 공연하러 가야 돼. 나 가자. 아, 잠시만요. 응? 저 할 말 있어요. 어? 놀라지 마세요, 여러분. 저 사실 지은이랑 사귑니다. 오늘 100일이에요. 야. 지은아, 사랑해. 야, 왜 이래? 야, 무슨 소리야? 내가 지윤이랑 200일인데 야 아니, 무슨 오빠...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250일인데 난 300일인데 난 1년 난 500일 난 3년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